현대, 기아 자동차가 자사 대표 대형 SUV, 다목적 스포츠 차량의 최고급 모델을 연이어 출시했다. 현대차는 지난 6일 팰리세이드를 연식 변경하면서 최고급 트림 캘리그래피와 VIP 모델을 추가했다. 기아차는 7일 모하비 더 마스터의 디자인을 차별화한 모델 그래비티를 출시하고 판매에 나섰다. 더 얼굴 고치고 VIP 2열 챙겼다.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전용 라디에이터 및 인테이크 그릴 등이 전면부에 적용돼 기존 모델과 다른 모습을 갖췄다. 내부는 퀼팅 나파 가죽 시트와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 운전대, 앰비언트 무드 램프 등으로 고급감이 더해졌다. 모하비 그래비티도 얼굴을 고쳤다. 화살 쪽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신규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돼 주간 주행 등과 엠블럼을 돋보이게 했다. 실내에는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의 알칸타라가 운전대, 센터 콘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 수납 공간에 적용돼 눈길을 끌도록 했다. 여기에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2열 탑승자를 위한 VIP 모델을 따로 마련했다. VIP 모델에는 2열에서 시청 가능한 모니터 이대로 구성된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공기청정기와 냉, 온장 컵홀더 등이 탑재된 2열 센터 콘솔 암레스트, 2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스피커 내장형 윙타임 머리 지지대 등이 적용됐다. 기아차는 그래비티 출시를 계기로 모하비 모든 6인승 모델 열에 컵홀더를 설치하고 머리 지지대 크기를 확대했다. 5천만원 넘어간 가격, 그래도 가성비 있다? 성능, 디자인이 개선된 만큼 두 모델의 판매 가격도 높아졌다. 개별 소비세 1.5% 기준 2020 팰리세이드의 가격은 가솔린 3.8 기준 트림별로 익스클로시브 3,497만원, 프레스티지 4,047만원, 캘리그래피 4,567만원, VIP 5,137만원이다. 디젤 2.2 모델은 가솔린 3.8 트림별 가격에 150만원씩 추가된다. 같은 기준 모하비 그래비티의 가격은 5인승 5,547만원, 6인승 5,652만원, 7인승 5,612만원으로 책정됐다. 모하비 최저 시작 가격인 플래티넘 5인승 모델 4,647만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1,000만원가량 차이 난다. 어깨 일각에선 3,000만에서 4,000만원대의 가성비 대형 SUV가 비싸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팰리세이드 VIP 모델만 해도 제네시스 SUV GB80과 가격대가 겹치지 않는다. GB81 시작 가격은 6,037만원으로 고가인 수입차 브랜드와 경쟁한다. 최근 출시된 수입차 동종 차종 가격을 보면 캐딜락 XT6가 8,347만원, 폭스바겐 투아렉이 8,747만에서 9,947만원으로 8,000만원대를 넘나든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대형 SUV가 시장에 안착한 상황에서 인기 있는 가성비 좋은 모델이 고급 옵션을 갖춰 충성 고객을 더하려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며 수입차 SUV는 여전히 고가이기에 두 차종의 고급 모델이 또 다른 틈새를 만들어 판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